심각한 거 얘기하지 마. 끊임없이 생겨요.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. 시뮬레이션이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백궁합입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요. 네. 지금 심각한 거 얘기하지 마. 어제부로 코로나가 이제 2단계. 할아버지 감기 바이러스가 다 호흡기 질환이잖아요. 그렇죠. 끊임없이 생겨요. 가장 무서운 게 저는 감기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요.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게 자꾸 이제 면역성들이 다들 떨어지고 네. 변형이 많이 되거든요. 네. 감기 바이러스는 끝이 없다. 이게 저는 이제 포인트고요.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왜 더 지금 대세라고 하지만 네. 좋은 건 아닌데 좋았다 나빴다는 게 우리나라는 그나마라도 나는 굿도 많이 하고 천도도 많이 하고 조상대도 잘하잖아. 네. 그러다 보니까는 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. 네. 내가 뭐 내 돈 내고 찍는데 왜 누가 뭐라 그랬어? 그렇죠. 전화하라 그래. 근데 아니 그것 때문인 게 아니야. 그냥 제 일반적인 소견이니까 네. 의학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조상이 공기니까 이 공기가 같이 편안하면서 조상님들 차례를 지내고 대우를 해줘서 뭐 그나마 감염 확률은 적은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궁중심이나 단일심이 커서 서로 조심하자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쵸? 알죠? 맞아요. 그냥 가자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래서 그만큼 외부 국가들에 대한 노출이 많아서 외국 타고 안 넘어 다니면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쉽게 끊이지도 않는 게 이 코로나예요. 그래서 백신균이 정확하게 들어올 때까지 네. 이 코로나는 끊이지 않는데 네. 그게 그래도 1년은 더 간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내년에는 구군에서 분명히 이게 더하면 더 드러나잖아요. 나라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바닥을 치는 거지. 할아버지. 근데 경기라는 것도 내년에 제가 또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네. 수입과 수출이 많이 지금 이 차단이 되어 있는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바이든께서 지금 대통령으로 올라가셨지만 네. 그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자동차, 배터리. 왜냐면 친환경론을 주장하시고 나왔잖아요. 네. 바이든께서. 다 문 닫았던 제조업들 살짝 문 열 준비해라. 열심히 해온 분들은 더 잘 되겠지만 네. 제조업들 분들 힘내십시오. 바이든이 친환경을 가지고 왔으니까 자동차 쪽으로 다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니까 미디어 세상이 됐어요. 그렇죠. 이 미디어 세상이 발전이 안 될 수가 없고요. 너도 나도 하던 걸 다 포기하고 미디어로 지금 관심을 돌리거든요. 길어봤자 10년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는 미디어보다 이제 우리가 그저 공상 과학 있잖아요. 시뮬레이션이 있거든요. 그 시대가 바로 온다. 왜냐면 중국에서 분명히 그런 10년 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뒤로다가 개발이 빠르기 때문에 모방이 빠르잖아요. 이 미디어를 갖고 놀 수 있는 다른 기술이 제한이 된 게 10년 후거든요.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지금 직업으로 많이 힘들어요.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대학교 가던 사람들도 다 내앉았어요. 그냥 먹고 살려고 진짜 내앉은 거야. 그래도 우리나라는 뼈대가 있다고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살아가야 할 때 조금 직업적으로다가 코로나가 들어올 때 그래도 힘을 내라 미디어 세상.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이런 활동 에너지가 이런 방송으로 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좋거든요. 근데 가장 이 중요한 거는 건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죠. 살아가는 힘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. 정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많이 지혜를 주고 제안을 줄 거니까 부족하더라도 내 중심이 받았을 때 모든 운이 같이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힘을 내십시오.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하실 때 이쪽으로 힘을 내서 누르십시오. 오케이. 컷 아니냐? 감사합니다. 네, 예. 감사합니다. 힘내세요. 네. 잘해줄 것 같아. 왠지 쟤는 믿음이 확 온다. 같은 띠라. 동년배는 아니지만. 알았지? 잘해줘? 그럼요. 색깔 이상하면 벗고. 아, 괜찮아? 아, 아.